안녕하세요, 윤마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그리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스케치 이미지를 삽입하고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아트 브러쉬와 연필 툴을 사용해 면을 채색하는 방법, 클리핑 마스크 기능,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레이어는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듯 빵 위에 야채와 토마토, 계란을 올리는 것처럼 그림의 각각의 요소를 레이어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할 거예요. 그럼 우리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켜시면 이렇게 캔버스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일러스트레이션 항목에서 A4를 선택하고 세로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세로 방향의 A4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하단에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고 미리 저장해둔 스케치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레이어 2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 1번에 스케치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스케치라고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툴 바로 아래에 있는 속성 툴에서 불투명도를 낮춰 스케치를 흐릿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 레이어는 항상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도록 하고 자물쇠 버튼으로 스케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겠습니다. 어때요? 선택 툴로 스케치를 움직여도 고정되어 있죠?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스케치는 상단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하고 도형 툴로 간편하게 하늘을 채워볼게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연필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아닌 펜을 사용하는 거라 훨씬 자연스럽고 빠르게 면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색칠한 면이 이 A4 용지를 마구 삐져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모두 해결해 줄 거예요. 이제 계속 레이어를 추가하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펜슬로 벡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고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반듯한 원형을 그리고 싶다면 Shift 기능을 담당하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선호해서 계속 연필 툴을 사용해 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컬러 조합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우선 러프하고 가볍게 색을 선택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톤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면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무리 단계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우개 툴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점을 찍어 하늘의 별을 표현할 거예요. 역시나 레이어를 추가하고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다양한 브러쉬들 중에서 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기만 하면 돼요. 계속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밝은 물결을 표현하고 보글보글한 면을 만들어 파도를 그립니다. 나무의 그림자도 만들어주고 어두운 톤의 물결도 만들고 있어요.
돌고래 등에 밝은 면을 만들어주면 달빛을 받아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연필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면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되고 면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렇게 면이 채워져요. 익숙해지신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모든 면들이 채워졌습니다. 컬러를 조절해 볼까요? 잠겨있는 레이어를 풀어주고 팔레트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의 펜을 터치해 보세요. 저는 하늘이 칠해진 레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컬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땅의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레이어를 분리하며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간편하게 마음껏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 기능으로 캔버스 외부에 그려진 면을 지워볼까요? 선택 툴로 모든 그림을 드래그 해주면 하단에 이런 모양이 보일 거예요. 터치해주면 각각의 레이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고 그림 위에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제 다시 선택 툴로 그림과 네모를 모두 드래그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어때요? 캔버스 밖으로 튀어나온 면이 깔끔하게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응용해서 이 그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도형 툴에서 원형을 선택하고 Shift 단축키를 함께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선택 툴을 사용해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림과 원을 드래그로 함께 선택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클릭.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작업한 그림을 여러 가지 포맷 형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바로 PNG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게시 및 내보내기를 누르면 AI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JPG 파일을 원하신다면 다음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포맷을 JPG로 선택하고 원하시는 옵션 값을 조정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눌러서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작업을 진행해 보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아주 간단하고 소소한 그림부터 시작해 보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가까운 출력소를 방문하셔서 엽서나 포스터로 제작해 보세요. 그림이 더욱 즐거울 거예요. 아이패드용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한 일러스트레이터 윤마였습니다.